올 연말 보험업계에 인사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와 또 보험 관련 협회 수장 수십 명이 내년 3월까지 줄줄이 임기 만료를 맞기 때문인데요. 누가 남게 되고 또 누가 자리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주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우선 임기가 끝나는 보험사 사장들이 정확히 몇 명인가요? 네, 당장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보험사 대표 18명, 생손부협회장 2명 등 총 20명의 임기가 끝납니다. 이 보험사 중에선 민간기업인 SGI 서울보증의 김상택 대표가 당장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됩니다. 12월에는 농협생명, 신한생명, KB손해보험 등 총 6개 보험사 수장들의 임기가 끝납니다. 주주총회 시즌인 내년 3월엔 보험사 CEO 총 11명의 임기가 끝나는데요. 하나생명, 삼성화재 등 대형사를 포함해서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등의 대표들이 줄줄이 임기 만료를 맞습니다. 네, 연임 여부가 관심인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대형사인 삼성화재와 하나생명 수장들의 교체 여부가 관심입니다. 특히 최영무 삼성화재 대표는 실적으로만 보면 흠잡을 데는 없는데 회사 전례상 연임은 이례적이라는 점은 부담이 됩니다. 한 내부 관계자는 전임인 안민수 대표가 연임을 하긴 했지만 매우 특이한 경우로 알고 있다며 교체 가능성에 방점을 뒀습니다. 다음 달부터 임기가 끝나는 보험협회 수장들은 전직 관료나 대형 금융사 수장들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12월에 임기가 끝나는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의 후임으론 전 금융위원장이나 전 금감원장 등이 거론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